방금 소개받은 서초구청 임동현입니다. 제말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쩌렁쩌렁한 마이크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이 와서 제가 말을 잘하고 있구나 들리는데 좀 낯선 환경입니다. 2018년, 19년도, 재작년이죠. 그때 그 세콘 행사를 3월 달에 했는데 골프 대전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사람도 많았거니와 골프채를 받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골프채를 받으려고 했는데 끝내 못 받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사람들이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그 이런 생태계에 조금 더 시장의 붐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핀텔 대표님과 그리고 저기 성동구청의 장호 주무관님 되게 멋있는 아이템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드리려는 아이템은 6가지입니다.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고 위에서부터 일단은 하려는 얘기들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앱을 통해서 어떤 센터를 관리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그 데이터의 공개와 개방 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관제센터의 방법을 개선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적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카메라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해안이나 그 국토부가 아니 해안을 운영하는 아니 해양과는 조금 다르게 10m 단위의 격자 지도로 다양한 분석들을 해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시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거 따라오시면 재밌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이 데이터 얘기입니다.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국토부가 보급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이제 국토부로부터 기인됐습니다만 저희는 2020년도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고도화 사업은 국토부의 파워로부터 벗어나는 저희들의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생적인 형태의 플랫폼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그 결과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6가지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사업들이었었습니다. 자, 폰이 있으신 분이나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argos.socho.go.kr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 이름과 핸드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회원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저희 그 계정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보심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하나 누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패스워드는 111로 14개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실 때 이름,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세 가지를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버그를 조금 전에 발견했는데 서버 요청 중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패스워드 잘못 넣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서버가 고장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앱을 하나 깔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QR을 두개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QR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핑크색이에요. 이 QR을 통해서 상황 영상 공유를 설치하시면 제가 다섯 번째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때 재밌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른 QR도 하나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앱을 이용한 출입자 관리. 기존에 모든 관제센터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관리를 했었죠.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슬라이드는 제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구성이나 방법, 표현 방식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
법적인 혹은 어떤 지침에 따라 가는 건 맞지만 종이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가적인 혜택으로 그 센터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개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면 그 앱을 깔아서 그 앱에 의해서 입장과 퇴실이 가능하게 하고 그 기록은 디지털 데이터로 남게끔 하고 그 앱이 이 앱입니다. QR 타고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는 프로세스를 따라 해보실 수 있고 실제 이것을 관리자가 관리하는 UI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뭐 관리자가 아니므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실 텐데 사설 웹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부에서만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그 로그들을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저희도 그 내용은 똑같이 하되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증이나 각종 증명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되 모든 기록은 전자화시키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했더니 조금 좋더라. 두 번째, 그 모든 열람, 반출, 센터에 오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단일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USB 들고 와서 복사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런 신청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들을 가지고 그 저 보러 왔어요 뭐 해갖고 보고 가시는데 이게 1년에 14,000장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거 5년간 보관하면 제가 지금 사진 그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하고 싶고 이 관리를 통해서 어떤 CCTV가 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경찰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데이터.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길거리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데이터들을 유추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이 데이터를 마지막에 드릴 여섯 번째 꼭지에서 개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원본 그대로 개방할 건 아니고요. 중간에 그 브레이커를 하나 둬서 어떤 표준화된 절차대로 치환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서 실시간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여섯 번째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요 cctv.서초.go.kr이라는 웹을 지금 한번 붙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 2월부터는 모든 열람, 반출,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청 처리, 관리, 폐기 이 모든 절차를 이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을 열람, 와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얼굴 혹은 여기에 있는 이 차량 번호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경우를 그 플랫폼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각각 만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찰분들 중에 현장 계신 분들은 IT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버튼 최대한 다섯 번 정도만 누르면 원하는 결과를 다 추출해서 혹은 그 프로세스를 다 가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손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혹시 지금 붙어서 보신다고 하시면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페이지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모바일 웹, 제 모바일 폰으로 붙은 건데 들어와서 여기 이제 회원이 처음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회원 가입되어 있을 때 넣고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카메라 누르고 시간 누르고 엔터 치면 딱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신 보는 장소는 그 모바일 환경이 아니라 PC에서만 현재는 재생이 될 수 있도록 DRM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DRM을 극복해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개발 사업을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겁니다. 이따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거기를 키우고 현재 그 오늘 날짜 신청일 쭉 해가지고 11일 10일 여기 날짜 보이시죠? 그 모든 프로세스를 열람, 반출, 반출, 캡처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 정보와 그 어떤 유형 정보들이 나오고 비단 이게 경찰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구청 내부 직원들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무단투기나 뭐 이런 거 이런 경우까지를 총망라해서 단일화돼서 데이터가 모이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를 현재 가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앱은 죄송합니다. 왜 일로 왔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전부 사람의 힘을 없애게끔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이디 카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비교 작업, 승인 작업은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뺄수 없었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생겨난 데이터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광각 카메라라고 저희는 네이밍하는 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세션이 끊어지기 전에 보고 아니 끊어졌네요.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이 좁은 관계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방배동에 위치한 사당역 사거리에 위치한 SK 리더스뷰라는 건물 옥상이고요. 저희가 임대해서 무선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 8km 정도, 7. 몇 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산 타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4.1km 정도 떨어져 있는 관악산 연주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거 라이브 화면입니다. 그 원격으로 붙은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 카메라의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되고요. 요 카메라가 이거 왜 어떤 형태로 설치를 했냐면 요게 이제 보시 회전형 카메라고 그다음에 그 무선 단말과 고정형 카메라도 요런 형태로 건물 옥상 임차에서 빌려서 썼고요.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대규모 재난이 났습니다. 그 지역적인 재난이 아니고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그리고 이런 카메라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일대가 정전이 나더라도 건물 옥상은 비상발전기가 돌아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 얘기는
중단 없이 센터까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영상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큰 재난이 없어서 이렇게 재난용으로 대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언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션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계속 뜨지요? 그 상태에서 발표 자료로 넘어가서 5를 누르면 이런 그 광각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습니다. 옆에서 봤더니 너무 좁아요. 보이는 면적이 적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로 좀 빠져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남의 건물 위에 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서초구는 21개소의 광각 CCTV를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 빌딩이 아니고 동익성고 빌딩인데 이름을 제가 미스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곳들의 현재 그 건물들 옥상마다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들은 무선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연결했고요. 협의하는 게 힘들지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카메라의 선택과 관련돼서 드릴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은데, 그 50배 줌하고 30배 줌하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50배 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배라는 말은 곱하기란 뜻이라 앞에 포커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숫자는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mm에 50배랑 250mm 렌즈입니다. 그 50mm에 30배랑 얘는 1500mm 렌즈입니다. 즉 해상 능력이 1500mm 렌즈가 월등히 좋지요. 그래서 앞 단위를 봤을 때 이제 그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 10mm에 30배, 즉 300mm 렌즈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 이분들한테 동의를 못 받았네. 이 페이지는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세모콘하고 해서 이런 페이지를 빼버렸군요. 요것과 요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저희는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인즉슨 이런 제품들은 리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제 백에다가 메고 올라가서 그냥 바꿔 달고 내려오면 되죠. 이런 제품들은 세모콘 엑시스 야마노 렌즈였는데, 그 이런 제품들은 40kg가 넘습니다. 둘이 낑낑대고 갖고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갈 때 세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세모콘, 야마노, 엑시스.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가서 카메라만 바꿔 끼고 콘솔로 IP만 바꿔 끼고 타이핑하고 오면 되고. 그래서 뭐 물리적인 부피나 중량, 줌의 성능, 흔들림, 피로도, 뭐 조작의 방법, 관리의 용이성, 청소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 보통 건물 옥상들은 50층 넘는 곳들도 있는데 출입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여기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왜? 50층에서 떨어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관리, 저희 메인터넌스에서의 불편함들을 개선하고자,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자 저희는 이런 카메라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선으로는 불가해서 통신망에 대해서 내홉이 넘지 않게끔 모든 네트워크는 연결을 무선으로 연결했고, 내홉은 지연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이 다섯 호프터는, 그래서 그런 호흡을 넘지 않게끔 디자인되었고, 802.11ac 기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와이파이 5라고 하는 AP를 이용했고, 장거리 중계 안테나 폭을 그 줄여가지고 장거리로 쏘게끔 하는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최대 3.1km까지 200Mbps가 넘는 신호가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출입이 어려워서 루프백으로 그 전체를 재부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도 내재시켰고요. 그 다음에 무선망이 그 직접 연결됐을 때 요거 끊어지면 다 죽는 현상들이 있어서
혹시 이게 끊어지더라도 얘만 고립되도록 성형으로 해서 그리고 멀티루트를 운영해서 이렇게 그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안테나가 되게 많았죠. 그렇고 그 임차비는 두 가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3분의 1은 돈을 안 받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가세 포함해서 월 5만 5천 원 어떤 분들은 좀 더 세게 달라고 해서 월 10만,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해갖고 연유례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세와 임차료가 포함되어져 있게끔 하는데 이거 협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협의해내시면 멋있는 디자인들 많이 만드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보여드렸고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격자 분석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계산. 그 하둡, 해안 뭐 이런 것들이 연산을 하는 방법을 비정형 데이터로 연산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공간 정보로 표현되게끔 도와줄 수 있지요. QGIS나 ArcGIS라는 도구는 전문적으로 공간 정보 레이어 위에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격자의 크기가 100m입니다. 즉 100m, 100m 안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의 값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 100m 격자라는 건 굉장히 공간적으로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잠시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제폰에 테더링을 걸었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분석 목록. 제가 미리 좀 해봤는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CCTV 현재 CCTV 위치에 1m의 원을 긋고 그 원을 100이라는 값으로 줘서 앞에 레이어에 더하겠다라고 하고 뒤에 레이어는 경찰서가 있는 곳에 10m의 원을 긋고 그 원의 값을 100이라고 준 다음에 앞에 거에 더하겠다. 즉 2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고 카메라가 많은 곳은 뭐 500이나 600도 나오겠죠.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 좀 해봐줘. 기준값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10m by 10m로 계산을 좀 해봐줘. 1m 원을 걷고 그 안에서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 이것이 뒤로 빠지면 히트맵으로 바뀌게끔 해서 이쁜 레포트 만드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혹은 제가 지금 무언가를 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고 얘는 뭐라고 그럴까요? 50m 범위 내를 가중치를 주는데 뭐라고 50으로 주고 얘는 첫 번째니까 앞에 것이 얘기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CCTV를 주는데 가중치를 마이너스 50으로 줘서 반경은 1m로 주고 앞에 것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가중치는 마이너스 50으로 줘서 등록을 하면 분석을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밸런싱을 위해 그 값의 밸런싱을 위해 레이어 간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리고 아이고 한 아주 무거우면은 2, 3분 걸리고요. 얘는 한 10초, 15초 뭐 이런 곳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동안 우리는 슬라이드를 잠깐 보고 오시죠. 그래서 그 이쁜 그림들을 그려내는 도구로 이런 툴 나왔네요 벌써. 어떤 제가 지금 두 가지 레이어를 선택했으니까 그 두 가지가 CCTV 위치, 또 하나는 여성 안심 기각길에 나타나는 결과값은 이렇게. 이게 레이어를 많이 넣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리고 이게 10m by 10m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에 가까운 데이터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100m는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GPS 성능이 좋아져서 자율주행차 가면 아마 격자지도가 10cm 언더로도 떨어질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발전 방향이.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더 뭐 컴퓨팅 파워만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정밀한 분석들, 공간 정보 기준에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정책을 구상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이것을 대시민에게 개방할 생각입니다. 6번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이 기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 5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 다 아십니다만 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하는 중에 혹은 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뭐 저희 조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도 2018년도에 그 건물이 하나 붕괴되는 사고가 잠원동에서 있었고 그때 기간통신사업자 LTE망이 전부 죽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PSLT가 가동이 되면서 SDN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대역폭을 확 줄이고 반대로 그 민간인들은 카톡에다 뭐 이렇게 뭐 올리려고 했더니 재밍이 나가고 샌드 버튼 눌러놓고 멍 때리고 있어도 아직도 안 갔어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대책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관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웹 방식으로 전송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CDN에서 그 우리 그 어디죠? 넷플릭스나 에서 쓰는 뭐 와우자나 이런 데서 쓰는 그 스트리밍 방식. 이 둘의 차이는 밑에 것은 지연이 살짝 있는 대신에 최종 분기점까지는 한 회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션으로 가고 위에 것은 각 세션마다 각각의 채널을 끌고 갑니다. 즉 밴드위스가 가입자 수랑 비례하는 게 위에 거고요. 가입자 수랑 상관없이 한 회선만 끌고 가는 게 밑에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구현을 다 해보았고 그리고 이번에 SNS를 하면서 저희 서초구에 약 1000개소 가까운 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생깁니다. 거기에 QoS를 우리 쪽 밴드를 뭐 100메가든 50메가든 이렇게 딱 강제 할당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 밑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지금부터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앱을 까신 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앱 로그인 되신 분 계신가요? 안 되신 건가 안 해보신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그러면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초구청 앞에 있는 CCTV를 하나 골라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이거 웹입니다. 지금 두 개의 웹을 제가 일부러 띄웠습니다. 웹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라이브 화면, 실제 서초구에 있는 CCTV 라이브 화면인데 이거 주차 카메라인 것 같네요. 주차 단속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 잠깐만 방송을 하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사이즈를. 자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 누가 좀 봐주세요. 누가? 웹을 통해 붙어있는 누군가에게 여기서 뭐 그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공유를 겁니다. 그러면 웹 기반으로 동시에 다중자에게 영상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창을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안 키웠고요. 모바일로도 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앱을 설치하셨고 저기 하셨다면 제가 이 계정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게끔 되어 있고 들어가셨으면 여러분 앱에 보이시나요? 이렇게끔 나오게끔 한 소스를 여러 사람이 여러 위치에서 볼 수 있게끔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한 그 개인정보 운영과 그 법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긴급상황의 조건을 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루틴을 만들고 그걸 방침을 받아서 관리자와 승인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나중에 왜 썼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논하진 않겠고 발표드리진 않겠는데 아무튼 이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센서 중에 가장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발표자가 시간을 어기는 매너, 그 나쁜 매너를 가지면 안 돼서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시민에게 개방 무슨 얘기였냐면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어디서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런던경시청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잘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뉴욕 그 NYPD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NYPD는 그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돼 있죠. 완전 좋아요. 일본도 그 IT가 후지고 폐쇄적인 일본조차도 그럽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된 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최종 결과이겠지요. 어찌 됐건 간에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는 거라고는 생활안전지도에 들어가 저기 safemap.go.kr 들어가면 생활안전지도 있고 여기에 가면 치안이라는 데이터로 히트맵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니아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중에 그 치안 데이터, 폴리스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주로 있는지를 알 것 같고 알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중에 개방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들을 쭉 넣어서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들어갔군요. 그 2021년도부터 취합된 모든 데이터를 다 개방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이터도 같이 묶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근간은 사건 사고 발생 이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넣을 건데 그리고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소, 유형, 시간, 기간 등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냥 개방된 포탈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없고 회원 가입 인증 이런 거 없고 그런 포탈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각각 개개인이 확인하고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국민 정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우리 옆집에서 났어. 그걸 내가 일주일 뒤에 알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 포탈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그냥 그 원시 데이터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이 표준을 만들고 이런 류의 것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이 매핑 테이블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거 페이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있고 좀 뭐 좋다고는 하시는데 이건 하지 말자고 하는 그 제 윗분들의 의견들이 있으셔서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레이드를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것들의 유형을 조금 더 세분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단어의 표현으로 이런 위치 정보의 범위의 값으로 시간은 그대로 가고 정보로 지금 치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테이블만 완성되면 대시민에게 대국민에게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초구에 한해서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통해서 그 원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10m 격자의 그 어떤 데이터 분석의 공간 정보 가시화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방을 해서 뭐 원하면 학술적인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리를 일로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그림으로 내려받고 뭐 혹은 뭐 추가적인 그 연산된 CSV나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그림도 현재 곧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모여져 있는 데이터 중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만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관제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방을 하고 싶은 게 마지막 사업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요.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없으실 거라고 보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그때 뭐 그 상황에 맞게 답변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